이번 추석 연휴 동안 광주를 다녀간 방문객은 지난 설 연휴와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광주 송정역과 광천터미널, 공항, 자가용 등을 이용해 137만여 명의 귀성객이 광주를 방문하고 135만여 명의 귀경객이 광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약 두 배 많고 지난해 추석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. 이처럼 이번 추석 이동 인구가 많아진 이유로는 완화된 방역 지침과 백신 접종률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.